자기야. 응. 자기 일어나. 잘 잤어? 늦었어, 늦었어. 오늘은 뭐야, 뭐야? 좀 우리가 야식을 많이 먹기도 했고 최근에 좀 많이 먹은 것도 있고 내 배가 살짝 볼록 여기가 나왔거든? 오늘 디톡스를 같이 한번 하루 동안 진행을 해보자고 합니다. 디톡스 생각나죠? 옛날에 내가 뭐 파슬리를 뭐 만들어줬나? 주스 같은 것만 쭉 하루에 네 번 쫙 빼는 날을 바모? 어.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었어? 괜찮? 없어. 그치? 없지? 오케이.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안 하면은 또 못할 것 같아서 그래, 맛있는 거 디톡스 하고 딱 먹자. 응. 이건 물이랑 섞은 건데 이걸로 하루 네 잔으로 오늘 하루 버텨볼 거고요. 화이팅! 건배! 일단 후회는 안 하거든요. 후회는 안 하는데 살짝씩 생각이 먹을 거 생각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슛은 7개지만 이긴 거는 나죠? 아, 아쉽다. 아! 이제 편집하면서 조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네요. 여기가 띵! 머리 쪽 뒤쪽이 띵! 하고 근데 혼자 하는 거였으면 이미 좀 꺾였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더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지금 세 잔째 마시자 되네요. 같이 디톡스를 함께 했던 동료가 잠을 자버렸습니다. 어제 제가 먼저 잤는데 남편이 아예 못 잤나 봐요. 이런 거 올려봤냐 이렇게 보송보송 있었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고
너 뭐 먹고? 아 뜨거. 먹을래? 디톡스 했어. 했는데 효과가 좀 짙방이길래. 뭐야, 먹는 거야? 김치찌개. 김치찌개에다가 순두부에 묵은지 추가했어. 계란도 구워줄까, 자기야? 에? 아니 진짜 자려고 했었잖아. 확인했는데? 나 확인까지 하자. 아니 원래 디톡스 다 끝나고 이제 자기랑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 못 버티겠더라고. 아 너무 배고프더라고. 근데 지금 먹으면 진짜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. 결론 진짜 행복해. 참아서 스트레스 쌓아서 다른 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지금 먹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적당량 먹고 있다고 생각해. 왜 일어났지? 너무 맛있는 냄새 났나? 냄새가 강력하긴 해, 이게. 자기도 먹을래? 나 혼자 먹으면. 아빠 나도 먹어. 그치? 오케이. 같은 배 탄 거다. 스팸도 시켰어? 뭐? 왜? 아, 스팸 구이 따로 있더라고. 여기 스팸 있는데? 어, 구이는 또 다르잖아. 야, 나 배고픈데도 참고 그냥 잤는데. 난 배를 고픈 거를 참고 잘 수가 없어요. 잠이 안 올 것 같더라고, 오늘 하루 종일. 계란 후라이도 해줘? 진짜 맛있다. 대박이지?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지? 오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지? 난 못 먹을 뻔 했잖아. 아니, 남길 거였지. 많이 있잖아, 지금. 3인분 시켰어. 그니까 자기를 뭘 깨울 생각은 없었거든? 잘 자고 있길래 흔들어봤는데 안 일어나서 잘 자네 나 혼자 편집해야겠다 했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. 4잔째까지 마시긴 했거든? 오늘 안 흔들어봤잖아. 네? 나 안 흔들었어. 흔들었어? 아니 요소 흔들어봤는데 자기야 원래 처음부터 혼자서 그냥 먹을 생각이었어? 아니, 진짜 할 생각이었어. 디톡스 했어. 했고, 효과도 많이 받고,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. 이미 뭐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. 그치? 일단, 디톡스는 진짜 할 생각이었어. 나 좀 많이 빼야 돼. 살이. 아, 라면 살이를 아예 추렸네? 서비스를 주셨어. 그랬어? 응. 집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지? 많이 시켜서 그런가? 아, 도구 때문에 깨가지고. 어우, 잘 못 잤어? 아니 어차피 이거 먹었으니까 못 자. 아니 같이 먹었으니까 자기 잘 때 좀 같이 자야지. 난 지금 좀 졸리긴 한데. 먹었던 좀 장난하셨어요. 그냥 하기에는 마음이 약하다. 하나 더 킹 받을 것 같은 말 해도 돼? 이미 킹 많이 받았어. 이미 킹킹킹이야?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돼?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. 혹시 김치찌개라면 냄새를 낄까? 생각도 했는데 살짝 좀 겁먹긴 했는데 역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냄새는 깨네요. 갑자기 눈이 떠. 그러니까 나도 라면 사이 자기가 라면을 내가 자고 있을 때 끓이면 나 낄라 않나? 나 낄 것 같은데. 이거지. 먹습니다. 됐나? 왜?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절하면서 가져가.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.
아, 디톡스 하길 잘했다. 디톡스 하고 몰래 혼자 먹었던 김치찌개 진짜 개꿀맛. 둘이서 먹으니까 더 개꿀맛. 자기가 몰래 먹는 거 괜찮지 했으니까 나도 하나 할 수 있다. 몰래 그런 거야? 몰래 하는 거 하면 하나 하는 거야? 나 무조건 일어나. 냄새만 맡아도 바로 일어나. 비싼 거 시키는 거 아, 냄새는 나야지. 끓이는 게. 되게 이런 거는 냄새가 안 나지. 되게 비싼 거 어떻게 하지? 100% 되게지. 비싼 건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하면. 되게는 쪼고. 대게는 배부르 지금 먹어도 지금 대게가 와도 먹을 수 있어. 그런 양이야. 좀 되게 서운한 거 같아. 되게 서운하네. 자기 혼자 대게 먹으면 나 되게 서운할 거야.